플라이피싱을 좋아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제가 플라이피싱 유튜브도 운영하고 또 조행도 자주 다니니까 회사 후배들이 선배 플라이낚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92년도에 나온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봤지.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하는 낚시가 바로 플라이피싱이야. 그러면 후배들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플라이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브래드 피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플라이 피싱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말문이 탁 막힙니다. 대부분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요. 플라이 피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플라이 낚시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낚시를 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국어사전에 플라이 낚시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낚싯줄에 벌레 모양의 가짜 미끼를 달아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벌레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벌레가 무엇일까? 이 벌레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이 낚시를 이해하려면 물고기의 식습관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람은 밥을 먹고 기린은 풀을 먹는데 송어랑 산천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송어랑 산천어의 뱃속을 들여다보면 그 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벌레들을 일컬어 수서곤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서곤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름밤 길거리 가로등에 가시면은 막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수서곤충들입니다. 자, 이 벌레들은 물속에 유충 상태로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변태를 거쳐서 성충이 된 녀석들입니다. 이 벌레들 중에는 뭐 메이플라이, 캐디스, 미찌 등 다양한데요. 여러분이 플라이 피싱을 아마 관심 있게 보시거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익숙한 단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먹이인 수서곤충을 이용한 낚시가 바로 플라이 피싱인 거죠. 여러분이 플라이 낚시를 검색을 하다 보면 미끼로 사용되는 벌레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머저, 님프, 퓨파, 드라이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훅들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캐디스의 유충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바라고 합니다. 이 유충은 물속에 있다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 물 위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수면 위에 다다른 유충은 물에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시 물가로 내려와 번식을 합니다. 이것을 날도래의 일생이라고 해요. 날도래, 플라이피싱에서는 캐디스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수서곤충의 일사이클이 매일 반복이 되고 송어나 산천어들은 이 벌레들을 먹고 하루를 버텨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브래드 피트가 낚시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하늘 위로 날개짓을 하듯 플라이 줄을 막 날리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플라이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자, 여러분에게 이 플라이 캐스팅에 대해서 이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충이 된 벌레가 우화를 거쳐 이제 물 위로 날아오게 되죠. 그리고 물가로 내려와 번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입대를 틈타서 물고기들은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물 위를 날아다니는 벌레의 움직임, 캐스팅이 묘사를 한 것이죠. 작은 플라이의 훅을 멀리 보내는 방법은 두꺼운 줄을 사용해서 미끼를 달아 리듬 체조 선수처럼 박자에 맞춰 움직여줘야 합니다. 루어 낚시는 미끼의 무게로 훅을 멀리 보내지만 플라이 낚시는 미끼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무게가 나아가는 라인을 사용해야 해요. 만약 루어 낚싯줄에 플라이 훅을 달아서 날려본다면 아마 전혀 날아갈 수가 없겠죠.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플라이 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훅을 날리는 원리인 거죠. 그게 바로 캐스팅의 원리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브래드 피트가 플라이 낚시 캐스팅이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죠. 바로 플라이들이 물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물고기들로 하여금 먹이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물속에 유충이 떠다니는 것을 묘사한 것을 림핑, 그리고 물살에 떠밀려서 움직임을 갖는 것을 형상한 것이 웨트,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퓨파나 캐디스, 성충을 표현한 것이 드라입니다. 그만큼 캐스팅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시다 보면 또 플라이의 낚시에 푹 빠지게 됩니다. 수사곤충을 형상한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것을 플라이 낚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이 낚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무리했는데요. 어때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